안녕하세요. 낙엽들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올드 폴더 내용 삭제하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윈도우.old라는 폴더가 생기죠. 이 폴더는 윈도우 10을 쓰지 않고 다시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로 되돌리기 위한 파일들이 존재하는데요. 굳이 되돌리지 않을 거라면 이 폴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단추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메뉴가 뜨면 제어판으로 이동해서 제어판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제어판이 뜨죠? 범주를 눌러서 큰 아이콘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제어판에 모든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관리 도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관리 도구 창이 뜹니다. 디스크 정리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디스크 선택 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공간을 비울 영역이 있는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정리 팝업 창이 뜹니다. 시스템 파일 정리 단추를 누릅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선택 팝업 창이 뜨면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로컬 디스크 C에서 비울 수 있는 공간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디스크 정리 팝업 창이 다시 뜨면 이전 윈도우 설치 항목을 찾습니다. 이전 윈도우 설치 항목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했으면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대화 상자가 뜨면 파일 삭제 단추를 누릅니다. 로컬 디스크 C에서 필요 없는 파일과 이전 윈도우 설치 파일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정리 창이 사라지면 마우스 왼쪽 단추로 로컬 디스크 C를 누릅니다. 윈도우 올드 폴더 내용은 모두 삭제가 되었는데 폴더 자체는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올드 폴더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